자격증 딸 수 있어요. 이 PD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? 네, 제가 직접. 요리 잘하세요? 아,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. 시작. 아, 제작진 많이 판단하신 것 같은데. 저를 많이 그렇게 저평가하신 것 같은데? 아, 저는 지난번에 이제 한식 조리사 자격증 이제 달라고 연락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잘 된 것 같던데요? 이거 같이 있었어요 아까? 얘네들 또 같이 있었어요 이거. 제작진들은 그래도 제 요리 실력 많이 의심하셨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. 나쁘지 않았는데 혹시 그 뒤로도 한식 해보신 거 있으셨나요? 그냥 매일매일 와이프랑 요리 하면서 뭐 계속 해봤죠 뭐. 요즘 이유식도 많이 만들고 있고 물론 그거 시험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탈리아 음식을 할 때 감이 있어요. 이탈리아 음식 가면서 좀 맛보고 이거 괜찮은데 아 이거 좀 해야 되겠다. 근데 한식을 할 때 제가 이제 루로 레시피대로 가다 보니까 이것만 배우면 자격증 딸 수 있어요. 저희가 감을 좀 키우기 위해서 테스트를 다섯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. 혹시 오감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네, 다섯 가지의 감각? 아, 저 시각이 좋아요. 저희가 다섯 가지 감각 중에 네. 세 가지를 잘 맞추시면 저희가 이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상품이요? 자신 있으신가요? 아, 갑시다. 네, 그러면 이제 미각 테스트 할 거 음식 나와주시면 됩니다. 이상한 거 아니겠죠? 오, 그냥 주먹밥인데 이거? 주먹밥. 네, 주먹밥인데 그 다섯 가지 중에 드시고 세 가지 이상 맞추시면 통과로 하겠습니다. 오. 이 PD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? 네 제가 직접. 진짜요? 이거 다 하시고 요리 잘하세요? 네 좀. 아 주먹밥 정도면 다 똑같은 재료예요? 다 똑같은 재료고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맞추시면 통과로 하겠습니다. 당연히 김이랑 쌀 빼고. 밥이랑 김은 빼고 해. 갈게요. 네. 맛있는데요? 일단 참치랑 고추는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감사하네요. 깻잎 있죠? 밥만 먹고 봐도 돼요? 보면 안 하고 싶죠. 일단 뭐 참치 맛도 나고 참치 먹으면 뭔가 뻑뻑한 느낌이 있잖아요. 고추는 매워서 알고 깻잎 지금 딱 먹었는데 이 깻잎만의 향이 마요네즈 좀 넣으신 것 같은데. 네 이걸로 갑시다. 정답은? 참치 맞고 고추는 맞고 깻잎 맞고 마요네즈 맞습니다. 한 가지는 강황가루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? 강황가루 인도 요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네 맞습니다. 카레 맛이 전혀 안 느껴지시나요? 하나도 안 났어요. 오 미각 통과. 아 비진 저를 좀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걸 준비했습니다. 아 좋아요. 아. 촉각 테스트입니다. 만지고 이거 뭔지 맞추는 거. 뭐 재미를 위해서 이상한 건 넣으셨겠죠? 이제 무조건. 예. 아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한식에 들어가는 재료죠. 맞습니다. 예. 그러면 과메기 아니면 산낙지 아니면 뭐 닭. 제한 시간은 30초고요. 네. 시작. 되게 차갑다. 아 뭐예요? 아니요 똥인데요? 일단 동물인 것 같기도 한데 동물이 아니네. 수분이 되게 많고. 예상되는 그게 그냥 두부 같은데요? 30초 끝났습니다. 그냥 두부. 정답입니다. 와! 네, 비디 확실히 저를 너무 그냥 저 한식 단독 운영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, 저는. 수학 테스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너무 잘 맞추셔서 짧게만 이게 해드리고 네네네네 네. 들어가겠습니다. 1, 2, 3, 내주세요. 가루 같은데요? 가루요? 전분 같은 거? 제가 세 번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갑시다. 1, 2, 3. 기름도 아닌 것 같은데? 기름 많은 아무 냄새도 없고. 다시 가겠습니다.
아 잠깐만 잠시만요. 존리 좀 해야 돼요. 솔직히 냄새 별로 안 나가지고. 아 지금 냄새 많이 났는데. 어 생강. 딘돈댕. 한식이면 생강이죠. 뭐 생강 다 들어가는데. 어떻게 제작진 많이 화나하신 것 같은데. 성공하셨으니까. 네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쁘지 않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상품 있죠, 부장님. 저희가 상품을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별 기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신다고 해서. 예상하시는. 바라는 게 아무래도 한식이니까 좀 비싼 칼 사주셨으면 좋겠는데. 아 감사합니다. 일단 무거운데? 응, 어, 감사합니다. 어, 무거우면 그래도 좀 가격이 좀 뭐죠? 오호! 와! 아, 비디님 저를 좀 너무 낮게 보신 확실히 것 같은데. 저를 너무 그냥 어떻게 제작진 많이 환장하신 것 같은데. 아, 감사합니다. 완전 어차피 사야 되잖아요, 이거는. 이게 시험 준비하는 책이요? 이분이 누구세요? 와... 아 감사합니다. 갑시다. 다음은 시각 테스트인데요. 네. 두 문제 맞추시면 됩니다. 네. 자 준비되셨나요? 네. 3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작! 1 아 저 시각이 좋아요. 불고기인 것 같은데요? 홍고추 하나 보이고 그리고 배추 같은 거 좀 보였는데 철밤 불고기인 것 같은데요? 정답 보여주세요. 잘한다. 시작. 1, 2, 3 이게 오징어 순대죠.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? 속이 있고 오징어 딱 보이고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데 저 오징어 순대. 정답 보여주세요. 아 잘한다. 보여주세요. 1, 2, 3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수육 같기도 한데 보쌈이나 수육 같아. 확신하시나요? 네, 이 정도가 된 것 같아요. 정답 보여주세요. 아, 역시 검은 깨야 때문에. 아.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추셔서 통과요? 통과합니다. 이제 점심 먹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아, 그럼 어떤 음식인지 맞춰야 돼요? 묻는 사람이 여자예요, 남자예요? 아, 그게 중요한가요? 네, 엄청 중요하죠. 남자입니다. 남자, 아, 그럼 첫 번째 영상 틀어드릴게요. 네. 치킨이 아니에요? 치킨?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이 있고 국물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치킨의 어느 브랜드? 표총이죠. 아 부위? 아 그 날개는 아니고 닭다리 교촌 치킨. 정답은 극한 직업의 닭다리 먹는 소리였습니다. 프라이드 그쵸 그쵸. 두 번째 영상 들려드릴게요. 이것도 영화예요? 그럼 모르겠어요. 영화이면 이제 맞출 수가 있는데 김이란 제육이었나요? 이거 쌈 묻는 거 쌈 묻는 거 다시 한 번 드릴게요. 김이요 김 황해 하정우의 생각된신 옷관이었습니다. 틀렸습니다. 아 갑시다. 이건 좀 많이 어렵습니다. 그냥 라면 먹는 느낌인데 그냥 짜파구리 아니야? 힌트 드릴까요? 네 하나만 주세요. 과일입니다. 와 과일이에요 이거? 그럼 수박이죠 수박. 정답 수박. 정답은 복숭아였습니다. 저 수가 없어요. 아이 복숭아 누가 이렇게 먹어요 근데. 아 이게 너무 약간 과한 복숭아였는데 이거. 하나 해볼까요? 63번 다음 중 주방 위생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 아 어렵네요 이거. 위생 관리 그런 것도 들어가네요. 와. 모를 때는 3번 하겠습니다. 63번 오늘부터 공부. 감사합니다. 와 저를 많이 그렇게 저평가하신 것 같은데 좋아요 그래도. 에헤.
다음번에 좀 더 어렵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또 혹시 뭐 한식 조리 기능사 시험 이미 보신 분 있으시면 팁 좀 주세요. 아무래도 팁 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1년 이내로 완전 거의 완벽한 외국인 한식 조리 기능사 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그러면 시험 같이 보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화학물질에 의한 어렵지. 화합물. 아니 근데 형 어차피 벼락치기 스타일이잖아. 너무 열심히 하지 마. 너무 열심히 하면은 떨어진다고. 그럼 알지.